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복잡한 경제 뉴스를 깊이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프로TV의 또 하나의 야심작 백브리핑. 이번 순서는 일당 백브리핑입니다. 일당 100달러를 저희가 주고 모셔본. 지금 100달러냐 100만 원이냐. 네. 그러나 또 이 일당 100을 해내는 분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모셔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친해서 모신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드릴까봐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이 아이템 오늘 넘기면 듣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두고 모셨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스튜디오는 익숙하신데 예. 네, 이렇게 진행자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죠. 예, 그러네요. 매일 이제 쉬운 질문 만 들으셨다가 오늘은 저희가 날카로운 질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조금 그 기자 선배들하고 같이 하는 게 편한 게 네. 아침에 할 때는 아무래도 주식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 기자가 투자 전문가는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그래도 좀 더 투자 쪽에 가이드를 해주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팩트 얘기만 해도 되니까 조금 마음은 그렇죠. 편합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오늘 주제도 너무 오늘 갖고 온 주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 딱 오늘은 아니고 2년 전쯤 며칠 전 지난 2019년 7월 1일 맞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신문을 도배를 했던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핵심 소재 안 주겠다. 예. 세 가지 찍어서 너 이걸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나 보자. 그때 이런 진짜 기사가 있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정말 예. 정말 안 그래도 한일 관계도 진짜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때 기사도 많이 썼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한동안 조용하고 별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또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저도 2년 전에 그 3프로TV 나와서 이 얘기 했던 거를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예. 그때 저기 골방에서 그랬었죠. 네, 오붓하게 네. 앉아서 했었는데 와, 그때 진짜 표정도 되게 심각하고 되게 암담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모양인가? 우리가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선진화된 기술과 대기업의 이렇게 밑바탕이 부실했던 것인가? 진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가마우지 경제라고 불리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실제 수익은 원천 기술과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져간다라는 그 자조 섞인 목소리가 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크게 좀 느꼈던 때였던 것 그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랬죠. 우리는 여태 이거 개발 안 하고 뭐 했냐부터 네. 시작해서 이거 우리가 개발을 이거 그냥 일본이 했기 때문에 해놓은 거다. 우리가 안 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았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예. 결국은 그걸 다 일본에서 수입해 와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니까 결국 안고는 다 일본이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 기술은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 그렇지. 우리는 인력을 거기다 갈아 넣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조립을 한 다음에 중국에다 갖다 판다는 그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 이름도 어려운 그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뭔지도 몰랐는데 예. 정말 일본 정부에서 딱 때리는 순간 맞는 순간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몰랐는데 네.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 며칠 그때가 일요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정말?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데
우리가 못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혀 감이 잘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에칭가스는 한 40% 정도였는데 뭐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90%가 맞아요.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일본에서 안 팔면은 그 사는 사람이 반도체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갑이지. 뭐 판다는 놈이 안 판다 그래. 그래가지고 야, 그럼 딴 데서 사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둘러봤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예. 그때 맞았었던 거에 또 아픈 점 중에 하나가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단 공정 그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EUV 장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딱 때렸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그냥 필름인데 보호필름이에요. 그냥 핸드폰 네. 보호필름인데 그냥 핸드폰 보호필름이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로 밀고 있던 폴더블폰의 그걸 보호필름이어서 뭐를 보호하는 필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굽히고 하면 그 액정을 보호하는 필름.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단 공정도 못 하게 되고 폴더블폰도 못 만들게 되고 첨단 제품은 다 못 만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정말 정밀하게 첨단 반도체 공정만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 윗단 제일 상단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G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좋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미국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래를 완전히 미국한테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있는 기술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반도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걸 딱 맞았을 때 이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되게 취약해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 나는 왜 이러지? 뭐 나는 왜 그렇게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우리가 그 소재들이 없었던 이유는 한국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좀 결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꾸준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거기에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 기업들은 그런 거를 꾸준하게 쌓아오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빨리빨리 있는 거 빨리 가져다가 조립하고 가공하고 이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였고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거의 같은 이슈예요. 그게 왜 같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그 MCU가 예. 어마어마하게 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내구성을 갖춰야 되고 이게 비싼 제품은 또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을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외산 좋은 거 있는데 그냥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계속 써왔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실제로 개발해서 중소기업이 개발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사줄 대기업이 그걸 사주지 않았어요. 소재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중견기업이나 어떤 강소기업들이 육성이 못 됐던 거고 어차피 외국산 사서 쓰면 되니까 예. 좋다. 뭐 주는 거 뭐 저기 좋은 데 있는데 굳이 국산 쓸 필요 있냐 쓰던 거 쓰면 되지. 근데 사실 MCU가 막상 딱 쇼티지가 나고 나니까 네. 국내에서도 돌아봤을 때 만들었던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사실 일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좀 답답하고 암담했던 기억이 좀 나요. 하기야 우리는 국제 글로벌 무역하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뭘 하나 안 주면 불편해요 고객이.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김 안 팔면 전 세계 김이 못 먹지 않지. 그런데 그 참 힘들어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때... 워낙 일본은 또 우리나라랑 가깝고 예. 초기에 개발할 때부터 일본의 장비와 일본의 부품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개발이 된 거니까 뭐 너무 간편한 수입처였겠죠. 사실. 그런데 김이 안 먹고 살아도 되지만 이거는 갑자기 라인이 서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어땠습니까? 잘 버텼다. 별일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겠죠? 맞아요. 별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서 생각해보니까 꼭 우리가 이게 자괴감만 가질 문제인가. 근데 그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이기도 했는데 네. 라고 생각해보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넓게 보게 된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이 동아시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는가 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갔다가 잘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일본에서 잘 제조하던 기업들을 다 밟아버렸어요. 밟아서 다 죽이고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만큼 성장해 왔던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편 사이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소재 업체들도 자신들이 납품을 해야 되는 주요 그 기업이 자기네 국내에 없어요. 그렇겠지. 이미 삼성전자가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평정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제 망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 빠르게 혁신하는 한국 기업과 느리지만 꾸준하게 꼼꼼하게 만드는 일본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한일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 예. 그러면서 이때 제가 썼던 그 기사 중에 진짜 유튜브 조회수 250만 회가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온 국민의 관심이었어. 그러니까 와, 경제 뉴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한 2개월 정도만 지나면 크게 문제 없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어디서든 구해서. 예. 그래서 어떤 맥락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쓰던 거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이미 예. 기술 개발을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 있을까봐? 그러니까 국내 업체 거를 받진 않았는데 네. 대량으로 받아서 공정에 적용은 안 했는데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개발을 할 때 이런 소재 저런 소재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을 이것저것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서 야 그렇다면 이거 하나 바꿨을 때 큰 문제가 있을까봐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야 우리 이제 갈 때까지 갔다. 한번 해보자. 한번 라인이 해보자. 쓰더라도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이걸 다 넣어보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진짜 건너 취재를 해서 그걸 관련한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의 약점 관련한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 이거 막히면 우리가 없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양극재는 있는데 바인더나 파우치 같은 거는 일본 오존도가 90%가 넘어요. 네. 이것도 수출 못 받으면 우리 못 만들거든요. 전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계속 그런 걸 쓰니까 취재원들이 갑자기 저한테 좀 볼멘 소리를 하면서 아니 너는 기자가 한국의 약점을 지금 계속 일본에 알려주고 있는 거냐. 괜히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해서 너는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거야.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그러니까 거네. 그 정도도 아니고 너 조회수 때문에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재 패턴을 좀 바꿔서 그러면 우리나라에다 수출을 못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일본 기업들이 어딘가를 찾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 매출 비중이 한국이나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애들을 찾고 예. 그리고 걔네에서 여기가 끊게 되면 어떤 실적의 불이익이 있을지를 공시 통해서 찾아보면서 야, 이 기업들 망했다. 그리고서 막 이 기업들 주가가 막 떨어뜨려야 일본 국민들 주주들도 야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잡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결과가 그 당시 이후에 2년이 이제 흐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표현이 되게 자극적입니다. 일본 언론답지 않게 3년째 우체계 극치.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 악수였다. 네. 수출 규제를 과거사 문제로 엮은 것은 정말 큰 잘못이고 그 당시에 일본은 과거사 문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과거사 문제였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아사히 신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가 안보 문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과거사 때문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오히려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라 그러면 외교라도 어떻게 해보고 막 그러겠는데 이게 풀 수 있는 명분이 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 했던 얘기가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국산화가 진행돼서 실제 손해가 없다. 한국은 그러면서 일본 징용배상금 관련 기업이 손실을 봐서 일본이 그걸 했다는 건데 징용배상금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기업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한국에 납품해야 될 일본 회사들이? 예. 그러면서 어리석은 개체의 극치라고 얘기하면서 달라질 기미가 없다라고 한탄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일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용하게 지나가니까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이후에 일본 정부의 포지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때 수출 규제를 막아놨던 것에서 바꾼 게 없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일본 정부는 일본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이미 WTO에다가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를 했고 위안부 판결에 대한 것도 한국 쪽에 소송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이 WTO에 제소하고 니네가 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매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쓰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봐가며 운용해갔다는 생각인데 그 상케이 신문조차도 관방장관의 얘기가 한국 측 대응에 원인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속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일본도. 그거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의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도 한국의 핵심 100대 품목이라는 그 품목들을 정해서 대일 의존도를 살펴보니까 2년간 31.4%에서 24.9%로 낮아졌다.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좀 팽배해 있는 여론입니다. 그러면 수출 규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딘가에서 구했다는 거잖아요. 국산화를 예. 하든 다른 데서 사오든 어떻게 풀었어요? 그게 그 타격을 안 입고 버티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거 못 구했으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보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일본이 그걸 이제 원하고 했을 텐데 예, 예. 어떻게 풀어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JSR이라는 그 재팬 합성고무라는 회사가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수출 규제 항목으로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회를 어떻게 해서 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포토레지스트가 뭐였죠? 포토레지스트는 그 EUV 장비에다가 쭉 풀어가지고 빛죄는 네. 감광액. 더 어려운데. 뭔가 파내야 되는데 파낼 설계도를 뭔가 그렇지, 빛으로 한다. 빛으로 뭐 이런 찍어주는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빛을 가려주는. 하여간 뭐 네. 거기 들어간 약품.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일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저거 일본 그 수출 비중 낮아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뭐 벨기에산인데 사실은 일본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회사가 벨기에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니까. 아 수출 금지라 바로는 납품 못하니. 예. 폴란드에서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벨기에에서 합작 공장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한국이 스스로 극복한 게 아니고 여전히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 의존도가 낮다라고 숫자는 나오지만 사실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알면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일본 정부의 면을 상하게 하는 건이에요. 어떤 건이냐면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할 때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타국에서 만든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것도 규제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일본 기업들이 아무리 봐도 지금 일본 정부의 말을 들으면 자기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네 기업이 아니라 합작회사 형식을 그쪽에서 납품하는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한 쿠션 먹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이 일본을 우회해서 수출을 해준 거예요. 일본 정부를 일본 정부 말을 일본 안, 정부의 안 눈가림을 한 거네요. 일본 그쵸. 정부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야 여전히 일본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일본 기업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역설적으로 예. 그런 걸 보여준다. 예. 일본이 그만큼 한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하나는 도쿄오카 공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데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아예 인천에다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은 규제가 되지만 예. 한국에서 한국으로 납품하는 거는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 기업이 만들더라도? 예. 국내에서. 아 그러니까 그 일본 규제 내용이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만든 거 주지 마라. 그게 일본 외국 거래법 기준이거든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것도 주지 마라. 예. 근데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주는 건 관계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외국한 거래법은 일본에서 통제하는 거는 자기네 국가의 예. 외국한이잖아요. 예. 근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아예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아 저희가 삼성하이닉스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네. 라고 들어온 거고 또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야 일본 애들 납품 안 한다더라 소문 나니까 바로 미국 회사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회사라뇨?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한국에다 공장을 만들고 고객님 지금 납품처 없어지셨다면서요.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서 공급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미국 회사가 좀 들어와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아까 전에 그 계속 그 같이 연구개발을 해왔던 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브라수소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하고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고순도 브라수소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것도 있었고 납품도 하게 됐고 그 수준도 브라수소는 레벨을 99.99999999가 몇 개냐를 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12가 제일 높아요. 12개인데 예. 여기에 이제 불산액 생산을 지금 두 배 넘게 솔브레인은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램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2022년 그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월 2,000톤에서 13,000톤으로 6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수출하는 불화수소 그 규모가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불화수소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스탈라케미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매출액이 최근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14% 매출 이익이 19%가 줄었어요. 네. 예. 근데 조금 더 세부 항목을 살펴보니까 여기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시가액 아까 이게 깎아내는 그런 액은 54%가 줄었습니다. 예.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한국에 납품을 못 하는 것만으로. 모리타 화학 같은 경우도 에칭가스 만드는 데인데 매출이 한때 90%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우리가 경쟁할 일이었나? 우리가 싸울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진짜 부랴부랴 이거 구하고 막 하는데 힘들었는데 거기도 막 매출에 반토막 나고 90% 날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동진 세미켄 같은 회사는 여기도 포토레지스트 하는 데인데 그전엔 안 써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토레지스트 일본에 있으니까 네. 뭐 굳이 쓰냐 그래가지고 납품을 계속하고 싶었는데도 대기업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걸 양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 오히려 지금 브라르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양산을 했는데 되더라? 작년 말부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는 또 급도 브라르곤보다 좀 낮은 급의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었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를 키워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국산화 성공을 했고 이거 접는 거 폴리이미드 아까 필름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여기는 코롱이 국산화를 했고 SKC도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데 더 대단한 거는 폴리이미드가 아닌 울트라씬 글래스라는 필름. 그러니까 울트라씬 글래스는 필름은 아니고 이제 글래스인데 네. 울트라씬 정말 얇은 접어지는 필름으로 대체를 하면서 일본에서 아예 수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필름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필름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막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고 이거를 네. 채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에칭가스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아예다 100% 국산화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대일 의존도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세가 한 3배 정도 더 나왔고 예. 소부장 매출이 20% 늘었고 3대 품목 중에 불화 수소 수입액은 6분의 1로 줄었고 뭐 이 또한 뭐 별일 다 있었습니다. 국내로 공급을 대체했던 게 129건. 네. 당시에 한국에다 주지 말라고 한 게 품목이 세 가지였죠. 예. 근데 뭐 이렇게 국산화한 건 왜 이렇게 많아요? 세 가지를 국산화 하든 말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딱 수출 규제 맞은 건 세 가지인데 예. 우리는 어디에 또 이제 맹점이 있을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또 수출 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은 거,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한 거예요. 굳이 규제 안 해도 다 그냥 국산화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게 언제 어디서 막힐지 그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기업들도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서플라이 체인 쫙 털어가지고 일본 비중 높은 거 있으면 중소기업 같이 매칭을 많이 시켜줬어요. 회의를 열어서 약간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걸 국산화를 해서 우리가 극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규제를 안 한 품목을 그냥 미리 국산화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제가 된 품목도 물론이고 네. 그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약한 고리라고 느껴졌던 항목들을 국내 공급 대체를 129건을 했고 예. 수입 다변화, 일본 외에 다른 수입선으로 바꾼 게 94건. 근데 이게 94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통계로 보면 94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 한 건 한 건이
진짜 그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94개 기업을 새로 발굴을 한 거라고 보시면 그렇겠죠. 돼요. 이 매출 어딘가에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게 영원히 우리가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일본이 저렇게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뚫을 것이냐. 예. 도저히 우리는 삼성에서는 절대 우리 걸 안 써줄 거야. 국산 안 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서로의 니즈가 잘 맞으면서 거기서 정부도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뚫었던 건데 외국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 지은 것도 7건이나 됩니다. 예. 야, 이럴 바에는 뭔 일본이냐 지금 한국 가서 만들자. 이런 데들도 7건이 되고 여기에 국내에서 증설이 이뤄진 것도 한 96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증설이라는 건 종전에도 우리가 납품했던 국내 업체인데 예. 일본산을 안 쓰니까 너희들이 좀 더 납품해라.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 품목들 예. 그러니까 이 품질에 있어서 요 정도 한 C레벨 정도 썼다 그러면 B레벨, A레벨까지 니네 거 같이 쓰자라고 네. 얘기하면서 증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정말 그 다비절 없어 보였던 우리나라 그 작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뭐 소부장 으뜸 기업이라고 있어요. 이름 보면은 대부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뭐 일진 머트리얼, 에코프로비엠, 상하프론텍, 포스코, 코롱 인터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우리가 소재 관련한 종목들 배터리 소재라든지 반도체 소재로 되게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얘네들이 다 그때 같이 지원받으면서 새로운 루트를 뚫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 으뜸 기업은 100% 주가가 올랐습니다. 거의 두 배씩 올랐어요. 근데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때 야 된다더라 그럼 테마로 쫙 오르죠. 그리고 적당히 펀더멘탈이 약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예. 근데 쫙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그 주가 레벨을 유지하게 돼요. 네. 그 얘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한 레벨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게 이제 이 오늘 최근에 나온 일본 외신을 하나 보니까 이제 물론 거기서는 약간 우익적인 매체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2년을 맞아서 부품 소재도 국산화가 많이 됐다 이런 이제 정부 발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였냐면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벨기에 건도 사실 일본 거다 그 얘기 더해서 1월 한국 무역 수지로 보니까 여전히 100억 불 적자. 그래서 예전에 왜 2019년에 보면 한창 그 심할 때 불매운동도 나고 옷도 사지 말자, 뭐 일본 차도 사지 말자, 심지어 뭐 맥주도 먹지 말자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일본 수입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막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 그러니까 소비재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요 그 기사에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도 2년 동안 한 50% 정도 늘었다. 예. 한국으로 가는 게? 한국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우리 물론 그 일본 기사니까 우리는 건재하다 이런 기사인데 그쵸. 그런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으나 이게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준인가. 예. 사실은 일본에 굉장히 여전히 의존적인 구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년을 맞아서 지금 그 안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대일 적자 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본이 이거를 가지고 무기화를 해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쓰러질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거고 그래서 약간 정치적 아젠더로서의 그 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을 이기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1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본 기업한테 뭐 여길 사오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2년 동안 있었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일본 적자를 아직까지 대일 적자가 전체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일본도 자국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처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시비를 걸어서 진짜 둘 다 망하는 게임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을 2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일본이 이거를 무역 무기로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칼이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그때 일본과의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지난 2년 전에 굉장히 큰 과제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재편이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최대 화두예요. 여기서 야 한국 기업이 일본이랑 거래하냐 마냐는 진짜 글로벌 반도체판에서 1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을 세계적인 시장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가 일본에서 아직도 대일 적자니까 여기서 아예 흑자가 날 때까지 우리가 전체 국산화를 해가지고 우리의 완전히 무슨 내수 중심의 폐쇄 경제를 만들자 이렇게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확인하게 된 거는 아 지금이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서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 그 제조 설비를 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거는 일본의 소재 장비 업체가 아니라 TSMC예요. 대만의 TSMC.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을 할 때 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 라인, 파운드리 라인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제조 라인이 가면은 아까 일본 장비가 뭐 들어오고 뭐 들어와서 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좋으니까 거기 딸려오는 장비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아, 나 한국 기업 들어가기 싫은데요.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잖아요. TSMC 아니면 삼성전자인데 지금 여기서 회사들이 야 우리 일본 거 안 돼, 한국 거 안 돼 이럴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TSMC가 일본에다가 공장 제조 설비를 지어요. 이번에 이제 추진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일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아까 중국하고 미국의 그 반도체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아까 미래를 아예 그 위에 그 우리를 네. 막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이게 지금은 어떻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주항공이라든지 무기라든지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거 가기 시작하면 반도체 없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설계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 맞추겠는데 예. 제조 분야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EUV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에는 예. 큰 거 만드는 거 알죠? 큰 거 만드는 EUV 장비 네. 해가지고 막 빛을 막 네, 쏘는 네, 건데 네.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수많은 특허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그 선단 공정 그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중국은 그 선단 공정 반도체를 지금 만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필요하면 어떻게 될 거냐? 전쟁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투자 전쟁 그 앞에 있는 김영우 네. 센터장님 그 책인데 반도체 관련한 책인데 이 중간에 한 챕터가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필요한 반도체를 대만에서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가요? 한국에서도 만들죠. 그 가까운 그러니까 제조가 필요한데 제조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진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술 개발을 할 테지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가까이 있는 반도체 공장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일본에 대만이 일본으로 짓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하면서 TSMC와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게 한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만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대만 뒤에 라인이 있고 예. 일본 라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TSMC는 일본에다도 증설을 하고 미국에다가도 증설을 합니다. 예. 설사 대만을 뺏기더라도 TSMC라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제조가 우리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제 기반이 되는 건데 이것을 누가 이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게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한일 수출 규제는 정말 미미한 이슈라는 거예요. 여기서 쓸데없이 지금 뭐 소재 장비 업체들이 가서 일본 회사들이 네. 아 저희 거기 납품 안 할 네. 건데요. 뭐 일본 네. 정부에서 못 하게 하는데요. 이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TSMC는 본토에 있는 공장을 뭐 뜯어오진 않겠지만 일본에 세우고 미국에 세우고 우리도 지금 삼성이 어디다가 공장을 짓느냐를 갖고 오스틴에 세우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은 오히려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일 수출 규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보다 훨씬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때문에 뭔가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 고민 안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걸릴 일을 만들지 않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파운드리 쪽에서 선단 공정 잘 만들고 제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야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국산화하고 이거 국산화하고 이거 국산화해 여기다 연구개발비 넣고 야 일본 거 안 써 무역 적자 줄여 여기에다 돈을 쏟아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두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고 정부의 지원도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글로벌 서플라이 거예요. 재편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에서 만들고 대만에서 만들어서 중국 미국에 수출하던 이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서 만들 거냐 미국에서 만들 거냐 둘 다에서 만들 거냐 일단은 공장 옮겨야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죠 보통 라이센스를 일본 미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설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설계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예. 건축으로 따지면 CA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특허를 쭉 서플라이 체인별로 살펴보면은 반도체 팹리스 관련한 특허를 미국에서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음흠. 예전에 평화로울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쉽게 그 설계도를 갖다 주면 대만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딱 막아버리는 순간 어? 이거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벌였던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미국에서 딱 살펴보니까 어? 대만을 막아버리면 우리 국토, 우리나라는 종이 조각인 특허만 있지 반도체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네? 네. 라는 고민이 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개편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예. 그럼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뭐 그 길이네 뭐 국산화네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한 2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빨리 여기 올라타야 되는 위치가 된 거고 일본 정부도 야 지금 한국 때려가지고 뭐 하자 이럴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게 비즈니스적으로 협력하면서 거기 가서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아서 돈을 크게 벌고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점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고 하면 열심히 가서 빨리 지어야 된다. 아니면 TSMC 보고 또 지으라고 할 테니 그리고 지을 때 겁니까? 그러니까 예. 지을 때 들어가면 소재는 뭘로 쓸 것이냐 장비를 뭘로 쓸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일본에 납품하면 안 되니까 우회 수출하고 뭐 이런 것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미래 반도체 설비 제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파트너십을 누구랑 가져갈 것이냐 이 파트너십의 어떤 그 미래 100년을 볼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소부장 회사들이 아까 100%씩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그 길을 보는 그런 뭐 대체할 수 있는 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런 국내 소재 업체를 삼성에다 납품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주가가 세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 다 만들고 나면 뒤에 이제 패키징이라 그래서 반도체 칩을 뭐 PCB 측에다 어떻게 꽂아낼 것인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후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파운드리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어떤 일본 수출을 극복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았던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여기에 뭐 탑픽으로 나와 있는 종목들이 뭐 네페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웰덱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후공정 패키지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써놓은 종목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여기에 뭐 그 공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다 만든 반도체를 어떻게 검사할 것이며 이런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 잘 못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 다 부족한데 그것도 부족하더라 그 앞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예.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거를 잘 해줬기 때문에 그거 갖다 쓰면 되는데 그 기술 예, 예. 그리고 후공정은 그러니까 TSMC가 워낙 그거를 막강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 점유율이 한 60% 이상은 TSMC가 하거든요 그럼 TSMC가 만든 반도체를 가져다가 PCB 기판을 만드는데 패키징을 하는데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하는데 이런 데들이 대만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보다 그러니까 관심이 일본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조를 할 때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진출해서 얼마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반도체를 어떻게 패키징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게 과거 2년에 우리나라가 해왔던 반도체의 관심사였고 앞으로의 관심사는 오히려 그쪽이 지금 이 분위기 잘 활용하면 일본이나 대만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부족했던 기술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대만, 한국이 결국은 다 미국 말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 이런 기술 대만이 안 가르쳐주고 일본이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 빨리 못 짓는데 그거 좀 가르쳐주라 그러면 너 입장에서도 TSMC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의존하면 좋잖니. 그러니까 우리를 좀 키워라 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말 되는데? 잠깐 일본 일로 와. 너네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잘해.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 국뽕을 조금 더 넣어서 네. 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제조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없다면서요. 우리가 100조를 지어서 공장을 짓는데 거기 장비 업체한테 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죠? 오히려 일본에 있는 장비 업체가 너네가 파운드리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물건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오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파운드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일본이 뭔가 좀 아킬레스건 같은 걸 건드려서 이걸 못 짓게 해요. 그러면은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주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열어갖고 뭐 삼성, 뭐 LG, 뭐 현대차, 박수, 뭐 감사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장 짓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뭘 가지고 걸어서 이걸 못하게 해. 그럼 우리가 일본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아 우리 공장 줘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실래요가 아니라 우린 그냥 바이든 대통령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한 거라니까요. 지금 일본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렇지. 권 기자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 2년의 시간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도 하지만 이런저런 태클을 했으나 우리가 얼마나 사실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단했는가를 보여준 시간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 포토레지스트는 95% 일본의 독점 의존. 예. 그 폴리이미드도 94% 일본의 독점 의존. 예. 이 두 가지는 일본 아니면 못 만들었을 텐데 둘 다 국산화했어요? 아니면 일본 업체가 우회적으로 와서 빨았어요? 근데 이게 예. 그 지금 공개된 얘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개된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우회한 데도 있고 국산한 데도 한 데도 있는데 예. 이게 진짜 소재별로 굉장히 다양해서 그걸 다 취재하는 건 좀 어려웠어요. 딱 두 개만. 그러니까 나머지도 일본이 우리한테 규제한 소재는 아니지만 언제 규제할지 모르니까 미리 국산화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건 오케이. 근데 일본이 니네 이게 제일 아플 걸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세 가지를 이거는 다 국산화 아니었으면 극복을 못했을 텐데. 아 근데 수출 예. 규제를 할 때 예. 아예 하지마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그게 허가를 해준 거거나 허가를 해준 게 있어요. 아니면 우회라고 하든 저기 폴란드 어디요? 벨기에 가서 벨기에, 하는 벨기에. 거를 사실은 정부가 기업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하지마 하면 하지 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길을 틔워준 거 아니겠느냐. 예. 이게 예. 국산화해서 극복한 게 아니라면 한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미국이 압력을 넣었던 아니면 삼성이 가서 딜을 쳤던 아니면 뭔가 그래도 이판사판으로는 안 만들어야 일본하고도 뭔가 할 얘기가 있었다고 판단했건 어쨌든 간에 그게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작용한 거였던 건지 그쵸. 아니면 진짜 국산화 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화 된 품목도 이게 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국산화 된 품목도 있고 안 된 품목도 있고 우회란 것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것도 있고 예. 아니면 그 공급선을 다변화한 것도 있고 여기서 받긴 받는데 다른 데랑 멀티벤더로 받아서 니네가 안 준다 그럼 내가 여기서 받을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거기서 공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그쪽도 못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했다? 뭐 어떤 이유죠?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줘도 쟤네가 그냥 돌아가네? 그럼 앞으로는 저거를 무기화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도 뭐 되게 삐까뻔쩍하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제 3년 차부터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지난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됐던 다변화가 됐던 국산화가 됐던 태도가 많이 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판은
한일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일본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1등이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펀드는 어떻게 하나? 지난 2년 동안 이거 가지고 참 서로 골치 아프게 싸웠는데 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는 그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관심 안 두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뭐 니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네. 우리는 지금 너네랑 싸우는 게 별로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니네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나는 그럼.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거고 나는 지금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1위 말머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강자. 나는 이거를 향해 가고 있어서 나의 경쟁 상대는 1위인 TSMC고 팹리스 회사들이야. 너희가 지금 소재 납품하냐 안 납품하냐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도 우리한테는 크게 그 느낌이 안 와라고 가는 것이 이제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좀 잊어버려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랑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극복을 했다 안 했다, 뭐 극복을 한 게 아니가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와서 보기에는 약간 좀 유치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길이라는 건 일본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글로벌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 최첨단 반도체 업종에서 네. 돌아가는 이야기는 왜 무협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재밌어요. 네. 아무튼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동안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뭐 국산화 됐다는 얘기는 종종 들리는데 다 정부 보도 자료에만 나오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거 큰 문제가 있으니 우리의 초점과 시각과 방향을 잘 조정해보자 그런 뜻이었네요. 그리고 이게 얘기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 핵심 소재 같은 거 납품하는 게 사실 다 보안 사안이에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 그리고 일이 시작될 때는 기사가 나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연구개발을 할 때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남들 되게 재미없는 예. 뭐 증설하는데 뭐 2021년 2년 상반기 중에 뭐 한 6배 정도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뭐 한두 줄의 보도 자료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자료들이 사실 그 일본 수출 규제의 커다란 그림에서 다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20년에는 뭘 했습니다. 뭐 2021년에 어떤 기업은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각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건데 이거를 쭉 묶어서 보면은 아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강해졌구나. 그리고 이런 퍼즐 조각들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수출 규제가 왔을 때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일당백 맞죠? 일당백이네요. 일당백. 진짜. 백브리핑 이었습니다. 100달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향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